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브라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죠. 뭐 일단은 뭐 점수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대로예요. 변명 안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찾아왔느냐, 얼마 전에 밸런스 조정이 또 이루어졌죠. 크로우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밸런스 조정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크로우가요 여러분들, 무려 버프를 먹었습니다. 독단검의 데미지가 280에서 320이 증가를 했고요, 공중단검, 그 궁극기의 피해량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피해량 자체도 5가 더 늘었어요. 말 그대로 이 크로우가 드디어 불사조각이 잡혔어요. 절대 죽지 않아. 버프 받은 불사조 크로우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쨍그랜 모드 암석 광상부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버프 대 위력 한번 봅시다. 렛츠고! 뿅! 좋아요. 이번 팀 모티스랑 그리고 펜이 크로우와의 조합. 자, 이거 크로우가 좋은 게 독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체력 회복이 애들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살짝살짝씩 긁어주면은 접근을 못합니다. 그리고 데미지가 굉장히 세진 것 같은데 바로 궁극기로 뺨! 아우! 마무리! 접근조차 못하네요. 좀 세진 것 같아 확실히. 계속 궁극기 게이지 올라가. 피 안 차. 자, 바로 뺨한테 긁어줘! 뺨! 오! 1타입 피 뭔데? 자, 한 번 더 긁어. 긁어. 그 다음에 궁극기 뺨! 딴딴딴. 어우, 괜찮아요. 살았어요. 숨도 못 쉬죠? 숨도 못 쉬어요? 마무리 가자! 아파. 아파! 노프. 방금 제가 죽었으면 괜찮았는데. 아, 위험했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아, 승리! 스타 플레이어까지 깔끔하게 깨또다세. 오케이, 일단은 첫 판 암석 광섬에서 아주 깔끔하게 죽여봤고, 또 쇼다운 모드 플레이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이번 맵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 블록입니다.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맵들도 많이 추가되긴 했는데 아직 오픈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벽이 있어가지고 크로우가 활개를 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이제 사기 불사조 그 자체로 거듭난 크로우. 이거 뭐야? 아이, 불편하네 이거. 아, 화면 왜 이래? 아니야, 요 정도 핸디캡은 우리 불사조 크로우에게는 충분히 소화할 만해. 자, 어디로 갈까요? 오케이, 여기가 노다지구만. 그거. 아, 오, 아파. 아,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자, 저는 지들끼리 싸울 때 또, 이거! 맛있게 얌얌 쩝쩝 먹어볼게요. 오! 오! 개꿀. 챙겨. 아, 야. 하이. 나이스. 자, 6명 남았거든요. 할만합니다. 이거 파이프 긁어서 먹어주고 챙겨주고. 쉘리는 좀 위험해. 많이 아파. 아, 저거 내가 챙겼어야 되는데. 궁극기만 채우면은 솔직히 무서울 게 없어요. 무적기이기 때문에 회피 딱 해주면서 쉘리까지 역관광을 치는 그런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포지션을 먼저 잡아가지고 조금 불리하긴 하네. 반대쪽으로. 오 마이 갓! 와! 아! 지뢰 뭐야! 불사조 크로우, 그래도 죽지 않아요! 1등 할 때까지 간다. 제발. 아, 솔로 쇼다운. 1등 가자. 아, 이거 버그 뭐야? 껐다 켜도 이러네, 이거. 평소에 괜찮다가 게임 시작하면 하면 이게 화면 이상하게 되네요. 지금 그리고 보가 요새 많이 보입니다. 그, 보도 지금 리메이크가 됐죠? 하이. 와, 크로우는 버프 먹었는데 제 손이 핵노프 먹었네요. 아, 이거 오늘 1등 할 수 있나? 본격 쇼다운 1등하기 프로젝트로 변경되게 생겼어요 이거. 자, 이번에는 파워큐브 저한테 굉장히 유리한 순간입니다. 무조건 챙겨가지고 1등각 잡아볼게요. 하이
파워큐브 3개면 솔직히 세거든요? 자, 보지마. 죽는다. 죽어. 위험했지만, 침착하게. 자, 7명 남았어요. 무빅. 자, 5명 남았습니다. 저, 완전 각이에요, 이번에. 자, 가운데서 쉐알리 괴롭혀주고. 먹지 마. 오케이. 타이. 긁어버려! 오, 갑자기 쇼다운? 어? 갑분 1등 뭔데? 갑분 1 뭐야? 그래도! 어쨌든! 쇼다운! 1등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버프되고 나서 좀 느껴보는 거는 근접 데미지가 확실히 세졌어요. 원래 크로우가 근접에서 붙었을 때 몸이 약하다 보니까 쉘리 같은 애들 만나면은 진짜 뚜까맣게 일쑤였는데 이 무빙만 잘 맞히면은 할만해. 데미지가 좀 많이 세졌어요 진짜. 자, 그렇다면 듀오 모드 한번 또 진행해봅시다. 렛츠고! 제 동료 누굽니까? 불사조 크로우와 함께할 친구 발리? 아 근데 여기 벽이 좀 많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외곽쪽 돌면서 천천히 하자 친구야. 이거 팀들이 조금 줄어야 되는데 숫자가? 오케이. 허이. 자, 궁극기만 있으면은 생각보다 할만할 수도 있어요. 자, 궁극 이제 언덕 채워서 가보자. 싹싹싹 돌면서. 얘네들 어디 있는 거야? 아우! 7 뭐야, 7! 야,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지들끼리 싸우게 냅둬야겠어. 파워큐브 1 가지고 승리를 해봅시다, 우리. 오케이. 가. 싹. 자, 야, 너 그 가운데로 굴러가지 마. 혼자 떨어지지 마! 자. 와, 3파전인데 지금 파워가 저희가 완전 후달리거든요? 1등만 잡을 수 있어. 할 수 있다. 아. 어우!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 친구. 니타 좋아. 니타가, 그, 근접에서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 근데 이거 진짜 거슬리네. 왜 게임 시작하면 저거 갈라져가지고, 화면이. 자, 파워큐브, 나이스다. 야. 혼자 있지 마, 혼자 가지 마. 오케이. 이들 뭐야? 자, 쌈싸 먹읍시다. 허이.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히히! 파워큐브 6. 완전히 승리각 잡혔습니다, 여러분. 궁극기도 생겼고. 자, 남은 팀 3팀. 와, 파워큐브 9개 뭐야? 아니야, 침착하게만 할 수 있어. 우리가 절대 파워큐브 숫자가 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9명. 저 궁각 주면 안 돼. 일단은 이 친구 저랑 생각이 굉장히 비슷해요. 굳이 싸우러 가지 않는 느낌? 어차피 저 위쪽에서 애들이 알아서 좀 싸워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슬슬 움직일 때가 될 것 같다. 아직도 세 팀 남았어? 아, 나이스. 됐다. 가자. 어우. 어우, 와우. 와우. 무빙. Nope. 아이쿠, 나이스. 뭐야. 졌어? 안 돼! No. 엄마야! No. 선생님! 아, 이렇게 끝날 순 없어. 마지막 듀오 쇼다운. 이번엔 승리해보자. 보 좋다. 보 진짜 좋다. 부족한 사거리를, 보가 보완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궁극기가 이 맵에서 아주 찰떡궁 합이야. 야, 뭐해? 하지마. 여기 아주 개판 5분전이거든요? 여기서 살살살 긁으면서 궁게이지 계속 쌓아줄게요. 오, 이번판 난전이구만 아주. 뭐야. 자, 피 좀 채우고. 오, 개판 5분전? 그래, 이런 난전은 껴줘야 제맛이지. 저거 잡으러 가야 돼. 저거.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제발. 아우! Nope. 와! 이걸?
아, 우리 팀이 좀 불리한 것 같긴 하네요. 포지션은 이쪽에서 잡을게요. 아,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조합이 근접에서 우리가 더 불리해요, 약간. 핫, 일단은 얘부터 잡아내. 잡으면 승산이 있다. 그렇지! 아! 궁극기! 뺨! 아, 야, 잡아, 잡아! 그렇지! 아! 안 돼! 깔끔하게 불사조 크로우로 승리. Let's get it.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버프된 크로우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다른 것보다 근접에서 확실히 세졌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맞딜을 해도 웬만한 애 잡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눌러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브롤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